이제 8번이네요. 아, 8번 안 보이네. 영구주 8번입니다. 지열. 이게 이름표가 올라가 있어. 아, 이게 그 올라가서 왜? 이게 내려놨는데 올라갔네요. 자, 비닐부터 한번 떼 보겠습니다. 고접해 놓은 거. 되게 보이네요. 4월 18일? 이건 6월 9일 날 했네요. 이렇게 잘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는 쪽으로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좁히 제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연구주 8번입니다. 아이고, 저기도 엄청 많네. 도끼가. 여기는 아마 이제 내년이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은, 올해는 아마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올해까지만 벌어보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다 넘어왔죠. 예. 이번에 제대로만 자라준다면 여기까지 다 와버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건 나가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지금. 여기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넘어왔다는 건 이제 이거 나갈 때가 됐다는 거거든요. 나가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걸로 뽑아서 이제 넘겨야 되니까. 아, 이걸 이렇게 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뭐 경험이죠, 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계속 보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 고접을 해야 되는데, 깎이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있으면 안 돼요. 불편해.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고접을 한다. 여기다가 고접한다. 그럼 방해가 돼요, 얘가. 방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도전지가 잘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깎이접을 했, 여기 고접을 했는데, 가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방해라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방해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그리고 이제 이걸 날려버리면 여기에서 날려고 했던 것들이 일로 힘이 안 가고 이제 이쪽 다른 쪽으로 힘이 가겠죠. 그럼 이제
제가 고조판 쪽으로 힘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힘을 몰아주려는 거죠. 그래서 걔가 고조한 게, 제가 고조해놓은 게 1m 이상 푹 자라주면 아주 좋죠. 베리 굿이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거기서 이제 결과지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안 돼. 내후년에나 시작해봐야 돼요. 내후년에나. 이런 식으로만 자라줘도, 고조판 게 이 정도만 자라줘도 이제 내년에 이제 시도해볼 수 있죠. 1년 빨리 시작하느냐, 1년 늦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1년 더 내가 빨리 뭘 벌어먹느냐, 못 벌어먹느냐에 대한 내 어떤 수익과 내 생산량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 나무를 자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내가 비워 나갈 때는 별로 고민을 못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시야가 좁았다는 거죠, 제가. 무조건 이게 받아 올리려고만 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 다 올라와 있고, 이제 이거 다 날라가야 되고, 여기 추황이나 신화를 심어야 되는, 신화가 이제 여기서 잘 올라와야 되는데, 그 고접을 하려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보고, 자꾸 생각하고, 뭔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나, 아니면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이제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제가 작업을 하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연구주 9번 가겠습니다.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